어떡해요? 살짝의 달의 끼에 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짝 눈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딱 아, 이건 내일 달의 끼다 싶었는데 어젯밤 딱 자기 직전에 눈이 엄청 빨갛고 계속 그쪽이 아프더라고요. 약 먹고 만약 엄청 넣고 여기 엄청 따뜻한 걸로 계속 찜질하고 해가지고 그나마 약간 발현 시기를 늦춘 것 같아요. 선배 쇼케이스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늦춰놨습니다. 오늘은 저희 쇼케이스 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컴백!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기다리느라고 저희 오늘 너무 떨려요. 언제 생일 선물 뭐 사는지 아세요? 너무 듣고 있는데 뭐 사셨어요? 좋아하게 내가 옛날부터 은진이가 샀으면 썸 괜찮을 것 같은 안경? 뭐 안경 태? 괜찮다고. 은진이가 안경? 나 근데 은진이 맨날 동그란 안경만 쓰잖아. 그러네. 그동안 캔들 완전 은진이부터 좋아요? 원래 두 개, 내 것도 살 겸 두 개를 썼거든요. 하나는 오픈 윈도우고 하나는 장미고요. 장미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미를 쓸까 하다가 오픈 윈도우가 살짝 그 아직 한 번도 안 맡아본 형이어가지고 도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즈를 형 걸로 사고 오픈 윈도우를 일단 넣은 거 같아요. 형 귀가 부었나 봐요. 이게 이미 안 좋고. 다음 백. 이제 크리스틴 선생님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도 안 힘든데. 역시 연습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생일 축하해요, 원준이 형. 내가 진짜 미역국 해줄까? 어. 다음 생일에 해줄게. 어, 진짜지? 형, 난 해줄 수 있어. 진짜지? 편의점에서 사다가. 에이. 그게 어디야? 다시 찍어주세요. 오늘 많이 힘들어요. 생일인데 이렇게 좀 하던 스케줄. 주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선물 있죠. 맞아. 어, 요새 원준이 형이 저를 이렇게 챙긴다니까요. 어, 괜찮아. 아이고 생일에 고생했어. 이런다니까 자꾸. 야, 생일에 뭐 보지 마라. 생일에 컴백하면 좋은 거지. 나도 내 생일 때 활동하고 싶다.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 화장품 같은 거 리스테린 여드름 났을 때 바르듯이 그런 건데 그 눈에 발라보는 거. 나 어제 미안한데 가그린 발랐어. 눈에 가그린을 발랐다고? 진짜 입 개척하는 가그린에? 그러니까 눈에 발랐다고? 그거 말고 그거 용도의 화장품이 있어. 아, 진짜? 태혁이 다리가 떠났어? 어, 떠났어. 진짜? 너 끼가 너무 많은가 봐. 그러니까 끼가 나는 거. 컴백마다 자꾸 나는 거 보니까 컴백마다 끼가 늘어나고. 몰라. 와 너무 잘생겼다. 너무 고마워. 최고다. 너무 잘생겼어 오늘. 뭐야 근데 진짜 오늘 뭐, 오늘 뭐 생일 버프 받았어? 오늘 생일 버프 받았어. 형 생일 선물로 선풍기 한 번만 갖다 주나? 엄진 형이 생일 선물로 그냥 내가 피규어 사주려고 했거든요. 꽤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주자 했는데 엄진 형이 아니야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저는 곁에 저만 있을 수 있게 하려고요. 먼저 생일 축하해. 지금 318만 남았나? 아, 그럼 네 번밖에 안 한 거죠? 나 308번 남은 거지. 308번 남은 거지. 아, 장대! 너무 고생했어. 먼저 생일 축하해. 어? 317. 아니, 307. 봐봐. 옆에 살려봐야. 그래서 미니가. 예, 근데 어제 자기도 약간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가 약간 부끄러웠나 봐. 근데 내가 형 생일 선물 뭐 줄 거야? 하니까
아니 형은 나와서 얼버무리 그러고 성훈이 웃어. 그래서 저 말하고도 부끄럽잖아요. 이러면서 나만 있으면 된다. 이번에 좀 제가 약간 몸무게가 항상 50 후반, 60 초반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속 막 모니터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약간 통통해 보이고 약간 막 그렇지 약간 턱선도 불확실하고 항상 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항상 했었어요. 닭가슴살 소세지 먹고 약간 맛있는 닭가슴살들 있잖아요. 양념 조금 돼 있는 뭐 그런 닭가슴살 먹으면서 항상 했었는데도 살이 되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쌤한테 쌤 저 이렇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요? 근데 쌤이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라고 완전 진짜 저염식 식단을 짜주셔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50 중반까지 약간 데뷔 초까지 왔습니다. 1분 전입니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인터뷰입니다. 송영민 씨 통영에서 올라오셨는데 통영의 자랑이 맞으십니까? 네? 네. 통영의 자랑이십니까? 아, 저요? 네. 대응 중입니다. 정훈이 형 멋있다. 화이팅! 화이팅! 잘생겼다. 진행을 맡은 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래비트는 대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이 끝나면 크래비티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비하인드 봐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예!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역시 청량하네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형은 진짜 형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몰라? 아 형 내가 저번에 진정으로 원하는 헤드폰 헤드셋 딱 줬잖아. 아 그니까 마침 갈아입습니다. 아닌가 이거 한번 더 입나? 다 울어? 로비티한테 자랑할 거 있어. 원진이 생일날 원진이 영시에 나 원진이한테 사랑해 사랑해라는 소리 들어. 형 캡처해놨어. 팔 형 형! 요즘 이따 다시 이거? 빨리 달려가요. 일단 이거 먼저 영시 12시 딱 오전 12시 제가 딱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원진이 생일날 시작되자마자 저 원진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었어. 어떡해. 원진이가 요즘 저를 대놓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살짝 숨겼거든요. 숨기고 좀 튕겼는데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은진이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은진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대놓고 좋아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은진이 저는 그 앞에서 바로 형준이를 안아줬어. 지금 형 안아주면 삐질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어디가 어이가 없어. 내가 너무 귀여운 그럼 또 와 베레모 때문에 안 껴줘. 아르키 저리가 어때요 러비티? 어울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입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모니터 못 봤거든요. 이거 잘 것 같아요. 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주는 우리 믿음은 Back on, back on top and ready no catch. 여기 내 형이 이거 해버려. 반나 애기다. 근데 근데 애기 팝을 많이 주네. 뭐야? 내가 안 들어갔어. 아, 귀여운데? 아니 진짜 내 소문이라고. 예, 이거 막 나가서. 해주면 보여줄 건데. 해주면? 나중에 너 말달라고 한 번씩. 뭐든지. 네. 네. 비슷한 술로 잡았어. 카메라 앞에서. 아니 이거. 응예 나왔어요. 응예를 왜? 나왔어요. 응예. 몇 분이에요? 나왔어. 몇 분이에요?
웬? 웬으로? 아니 이게 왜 유행이야? 귀엽잖아. 아니 웬으로 하자. 아 웬으로 갈까요? 이거 다 다른데? 어, 네. 다 다르게 하는 거야. 각자 자기 개성 있게 하는 거야. 살짝 근데 틀이 살짝 이런 거야. 아니 이게 왜 유행이야? 그럼 형 완전 다운해야지. 형이 완전 다운해서 가야 돼. 완전 다운해서 그렇게 가야 돼. 앞이 완전 숙여줘. 아 누구지? 아니야 내 생각에 성민이가 여기 있고. 그래 성민이가 여기 있어. 아니 원진이가 아까 원래 그 자리로 가고 러니가 여기. 유지 가능하면 거기서 가. 일단 봅시다. 야, 얘 너무 성적인데? 아, 리허설이잖아. 다이아몬드? 좋아. 정광이 좀만 더 들어. 그냥 괜찮아. 다이아몬드. 어 자세 잡아. 지금 잡아. 야, 이거 한 번에 가야 돼. 아 빨리 하자. 밥 먹자. 다시. 미안. 아 왜? 왜? 하고 있는데 왜 디바? 나 안 할래. 알았어. 다시 할게. 미안해. 미안해. 할게. 진짜 제대로 할게. 나 놀리는 거지. 아니야. 원래 이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안 해. 그래 제대로 하자. 알았어. 제대로 할게. 아 눈치 보는 거 봐.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얼른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인사드리고 완전체로 뭉쳐볼까요? 하나 둘 셋 그래미디!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미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미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예 컨셉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저거 보이시나요? 와! 이쁜데? 색깔이야? 야, 세트로 이쁜데? 괜찮아? 좀 해봤어, 내가. 야, 지금 아침 아니라니까. 아침이 아니구나. 지금은 거의 아침이야. 난 춤을 많이 춰야 돼서 든든히 먹어야 돼. 야, 건강이 안 좋아. 너 건강 안 좋아서 맨날 찍고 먹니? 너 건강 좋아서 맨날 3일은 찍고 먹니? 그 일주일 지난 거 건강 생각하면 안 되는데. 원래 남기 안 좋은 거라 그랬어. 이빨 썩는다니까. 이게 편의점 사장님이 추천하신 젤리예요. 예절이. 이게 요새 그렇게 맛있다고 저한테 꼭 사가라고 하셨거든. 너가 꼬물탱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야, 나 먹어볼래? 젤리를 3개나 사줘. 사장님의 담주. 진짜 사장님이 물어봤어? 아니 사장님이 요새 꼬물탱이 잘 나가는데 이러셔가지고 그래요? 하나 가져왔어. 근데 이 젤리가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알면 아 야 까보자. 얘 진짜 맛있어. 아니, 다른 거 보고 왜 닦아서 한 입씩만 먹는 건데. 아 얘는 그냥 추천해 주셔서 사먹었는데 얘 진짜 맛있다. 설명 되게 사장님이랑 있으니까 애기 아니 요즘 단계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난 진짜 요즘 내 나이를 찾아봤거든. 세림이 형이 많이 뻔뻔해졌네. 뭐 새벽에 춤추니까 몸 잘 풀어놔야죠. 뭔가 비하인드에서 나올 때마다 몸 풀고 있어요. 살짝 부은 것 같아서 혈액순환 시켜야죠. 어디야 지금? 껐어 노래? 튼 거 아니었어? 근데 사이가 있어요? 안 입고 성민이 타이 묶어주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타이 묶고 있어. 타이 묶는 법을 배우려고요? 아니, 나 뭘 묶을 줄 알아. 알았어. 새로운 미니어를 착용하고 미니 미니어 찼어요? 처음으로 음방을 제 탄생화예요. 어때요? 뭐였더라 이름이?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였지? 아쉬운데? 자운형. 별로 안 어렵네. 흔하진 않아. 제 인이어 보여드릴까요? 제 인이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Simple is the best입니다, 여러분. Simple is best.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원래 블링블링한 걸 할까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어요.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런 흰색이 어떤 무대 컨셉이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Let's rock and roll. Rock and roll. 떨린다고. 긴장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맞아, 맞아. 화이팅. 왜 이래 지금? 살짝 풀렸지. 아! 그때 아이컨택 하라고. 싫어. 네. 누가 주면 틀릴 것 같아. 안 틀려. 동영상. 끝났어요. 고생했습니다. 앵커. 끝. 아니 근데 너무 이쁘게 찍어주시는데? 아 너무 신경 많이 써.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거? 아 너무 아쉬워. 표정 잘 못한 거 같아. 내일부터는 좀 더 잘대로 해야지. 잘대로 해야지. 황준아. 응. 왜 그래? 뭐 근데 그래? 오랜만에 왜 그래? 오랜만에 실망 시킬래? 형 실망했어 형이? 응. 형이 왜 실망해? 형은 네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응. 너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형을 실망스럽게. 만족하면 안 되지 형. 맞아 그렇긴 해. 아. 나 팬텀은 줘도 안 가져. 야 팬텀 얼마나 야 내가. 팬텀 피규어지 않지 않아? 종모형 줬어요. 종모형 종모형 받들아. 받들어 가면 네가 강철 몇 팀 붙였지도 않아. 종모형 아주 좋아. 받들아. 종모형 또 그런 거 좋아하지. 아니 때문에 절교한다며. 종모형 꼬마도를 붙여줘도 좋아할 사람. 인정. 종모형. 기다려 내가. 나 좀 높아. 나 디아루가 미만. 코딩이야. 다른 포켓몬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알아? 나무인데. 포지모? 어어 그 갈색깔로 필줄 봐. 뭐야 형? 와 그런데 뭐로 끝나? 모니버스 모시였네 모시. 우리 틱톡 챌린지 한번 해. 포지몽이랑? 아, 어. 포지 뭐야 형? 포지 뭐야? 아 맛있나 근데? 맛있는데? 먹을 만한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맞죠 맞죠.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야 러비 때 우리 몇 시에 녹화하는 줄 아실까? 야 경아 내 의상 니 엉덩이 밑에 핸드폰이야. 야 이거 봐요. 성민이 폰이긴 한데 지금 6시 이거야? 22분 저녁일까요? 아니죠. 새벽 6시 심지어 2시에 왔어. 내가 어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한 11시쯤에 잘 자라고 나도 이제 잘 거라고 했는데 걱정하셨고 선이의 거짓말.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 진짜 멋졌어. 지금 이뻤고 레전드인데 어려졌는데 좀. 아 원래 아니... 군것질 잘 안 하는데 이거 자꾸 사다 놓으면 먹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잘하는 거 아니야? 맞네. 아니지. 항상 사다 놓잖아. 그러긴 하지. 항상 먹잖아. 내 손에 쥐어지면 먹는단 말이야. 맛있게 먹어요. 야 햄버거 먹었습니다. 응, 남았어. 저거 내 거 아니야. 형이 한 입 먹어줄게. 마음껏 먹어봐. 여보세요. 모짜렐라 먹는다고? 지금 굳었어. 지금 애들이 다 잠을 못 자서. 모짜렐라. 아 잠을 모짜렐라. 지금 애들 다 못 자서 모짜렐라 생각하잖아. 한 입만 먹을래? 이거 이렇게 전화라. 먼저 먹어. 그냥 와라. 와 햄버거. 햄버거 남은 거였나? 야 안 먹어요. 감치도 엄청 많네. 아니 근데 지금 안 먹어야 승자 아니야? 이제 아 미안 눈치 없었지. 왜, 먹고 이유, 있는 사람 앞에서 이유, 지금 안 먹어야 승자. 이유만 들어볼래요. 패스트푸드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형, 형이 좋아하는 핫크리스피 버거예요. 어? 맛있게 먹어. 몰달라 먹어볼래? 아니 그래. 오늘 애들이 다 너무 잠을 못 자겠나. 한번 터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받아줄게 하고 있어 이걸? 아, 한 명이 웃어줄 때까지 좀. 난 계속 웃고 있었어요. 던져보는 거. 나 근데 너무 피곤해서 먹을 힘도 없어. 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맛없게 먹는데 처음이야. 아 처음은 아니야. 그럼 살려고 먹는 거야. 살려고. 아 너는 좀 먹어.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한번. 자 더 먹어보자. 여기 누가 빅불버거 주고 왔는데. 어? 와! 빅불. 빅불버거? 네. 못 참겠죠. 롯데리아는 고기버거지. 아 힘들어요.
그 보컬 챌린지 하고 왔어. 생각보다 떨렸어요. 우연히 봄이라는 노래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하이라이트 부분만 알고 제대로 몰랐는데 이게 거의 하루 연습하고 이제 바로 찍어야 돼서 좀 실수도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짠. 이제 1초 뒤에 뮤뱅에서 만나요. 뿅!